이남이는 우정으로 주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 지금 배운데. 아니, 그러니까. 아, 의리로. 의리로. 박성과. 박성과. 아, 형. 아니, 뭐, 어차피 편집 해주겠지, 뭐. 아, 네. 아니, 영화가. 영화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나 봤어. 좋은 영화인데. 대해서 한번 볼 이력. 건데 이력. 이력. 먼저 성웅이는 특출 전문이라고 해서 특출. 특출. 특출 줄임말인데 이것도 특출. 특별 출연. 특별 출연. 맞아 형. 음방군대 다 나오는데. 음방군대는 아니고. 음방군대. 아니 진짜로 우정으로 까메오 해주는 거 아니야? 음방군대가 아니고 18군데. 아 진짜 아, 진짜 많다. 아니 근데 나는 다 그게 이제 의리 같이 했던 감독 아니면 배우들의 요청 하면은 나는. 근데 아니, 특출은 개런티를 줘.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 우정 출연이 있고 아. 특별 출연이 있어. 뭐가 아, 달라? 뭐가 더 그게 궁금해. 뭐가 우정은 돈이 없어. 아 우정은 우정은 야, 우정이니까. 아. 우정으로 가는 거야. 이걸 통틀어서 까메오라고 하는데 특출은 돈이 있어. 적당히 주긴 아. 하는구나 그래도. 아. 아니 저기 웅남이는 우정으로 주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웅남이 지금 배운데. 아니 그러니까 아, 의리로 의리로. 박성과 박성과 아 형 아니 뭐 어차피 편집 해주겠지 뭐 아, 네. 아니 영화가 영화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네. 나 봤어 좋은 영화인데 어. 내 얘기는 약간 우정으로 그냥 아 정말 우정이었지 주연까지 한 거지 아, 우정이었지 아. 각색을 다섯 번 한 거야 아. 형 그 베트남에서 왕 대박 났잖아 대박 났지 웅남이 아니 그래서 서로 머리 싸매고서 같이 붙이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 아, 같이 만들었구나 다 그래서 그때 위경련 왔었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걸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특별 출연 우정 출연 얘를 보통 그러면 며칠 정도 촬영해? 보통 하루야 특별 아, 하루에 끝나 그냥 당일날 아, 뭐라고? 하루 아니면 이틀인데 윤종빈이라고 있어 어, 강도 어. 범죄와의 전쟁 어, 맞아, 맞아. 공자 어. 이번에도 저기 나인 퍼즐이라고 이제 어. 손석구가 주인공한 또 어. 특출을 갔어 또? 어. 어. 아니 의리니까 종빈이랑은 어. 워낙 윤종빈 감독이랑 워낙 친하니까 의리로 뭐 주연도 하는데 근데 공자께 15일을 갔어 어? 특출인데? 특별 출연인데 대만에 3박 4일 끌려가고 야 그건 특별 출연이 아니라 그렇게 출연인데 아니 헌트 때 어. 헌트가 이제 정재가 그 감독 겸 주연이었잖아. 어? 아 그것도 이틀? 이틀 찍었나? 아 3일 찍었구나. 나는 이제 다 죽고 나는 살아남아서 뒤에서 치조당하는 장면이 아니 솔직히 그거는 특별 출연이라고 안 하고 그냥 출연이라고 해도 보는 사람들은 아 그냥 출연했나 보다 할 정도야. 요원 1, 2, 3, 4, 5가 다 특별 출연이어서 어. 그때 뭐 주지훈이 뭐 아, 맞아, 맞아, 맞아. 남길이, 조우진이 뭐 다 있어가지고 어. 남길이랑 지훈이가 스케줄이 바빴어. 그래서 얘들이 3사를 했어. 바로 죽거든. 아. 저도 바로 죽고. 아. 1, 2가 이제 있는데 어. 그중에서 이제 우진이랑 나랑 그거를 한 거지. 왜 감독들이 출연을 안 시킬까? 다 죽이면 너무 아까운 건가? 정확해. 그렇지. 정확해. 야, 너는 너무 시원해. 야, 진짜. 아우, 더 긁어. 아니, 그 정도면 제대로. 그래. 챙겨줘야지, 친하면 더. 아니, 근데 서로의 그런 신뢰감, 의리, 성웅이 해바라기 때 무슨 출연이야? 해바라기 어? 형사로 나왔었죠. 맞아, 경찰. 해바라기 때 경찰. 그거는 진짜 경찰로 나온 거 아니야? 완전 잔챙이 시절이어가지고. 서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간신이 된 거. 간신 출연, 정신가. 거기서 설명 다 해주잖아. 아, 난 놀랬어. 왜? 뭐지? 어, 이런 걸 하려면 나하고 살 의논을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야, 뭐야? 왜? 최근에 박성웅 위스키 하나 나왔어. 어, 진짜로요? 어? 응. 근데 그걸 왜 형이랑 의논을 내가 지금 위스키 3년째 관계하니까. 아, 그래? 어. 저기야. 하나 챙겨줘라. 아니 그럼 그거는 어떻게 그 국내에서 만든 제조하는 거 아, 아니 아니 미국 싱글 몰트야. 어, 근데 왜 갑자기 위스키 이거를 한 거야? 형 위스키 좋아하는 그 허명행 무술 감독이. 아 명행이 형. 이번에 범죄도 싶어 출연했잖아. 그래도 명행이가 같이 이걸 하는 10년지기 형이 있는데 나를 이제 모델로 쓰고 싶다고 해서. 모델로. 아. 근데 모델뿐만이 아니고 좀 같이 참여를 하자. 하자. 해서 이제 투자를 했어? 엠버서 주주지. 아, 우리는 돌 싱글 몰트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싱글 몰트 좋아하는 사람들만 돌 싱글 몰트도 할 수도 있어 우리 한 15년 이상 숙성됐었다 우리 형이나 돌 싱글 몰트 우리는 왜 우리랑 같이 안 했어 돌 싱글 몰트 장훈이랑 장민이만 한 병씩 챙겨줘 돌 싱글 몰트 여기 한번 뚜껑 따뜬 거라서 별로야 센거 아니야
빨리 마셔야 돼? 빨리 마셔야 돼. 이미 알코올 날라갔어. 김 다 빠졌어요. 공기가 들어갈 때 공기가. 그럼 먹던 걸로 가세요. 먹던 걸로.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산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그냥 다. 정의의 이력은 고생 전문이라고 해서 고생 전문. 아, 숨바꼭질. 고생 관련된 뭔가. 고생하면서 작품을 했던 연가시도 그렇고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힘들게 촬영한 것들. 힘들게 촬영한 것. 아니, 그 정의 보면 항상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애걸복걸 하는 역할. 맞아, 맞아, 맞아. 이것 좀 보시라고요. 항상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냥. 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고생들 했지? 숨바꼭질 할 때는 내가 사실은 거기에 있는 남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몸집이 좀 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가 워낙에 작으니까 이제 굽을 거기다 넣은 거야. 근데 그걸 넣고 뛰어야 되니까 발이 좀 고생스러웠나 봐. 그래서 발톱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 발톱이 그냥 하나만 빠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 장화가 좀 딱딱했어서 그때 10개 발톱 다 빠졌어. 근데 진짜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좋았고 연가시 할 때는 한 겨울에 내가 마지막에 그 감염이 되면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연가시 재밌어.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너무 추운 겨울이니까 이 물을 좀 따뜻하게 데펴서 내가 좀 이렇게 먹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게 너무 추운 겨울이라 김이 나는 거야. 그렇지, 그래, 안 되는구나. 그 뭐 보통 겨울에 할 땐 입에다 얼음도 물잖아. 뭐 김 안 나게 김이 나니까. 그래서 감독님이 정희 씨 안 되겠어. 그냥 찬물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들이키는데 이게 몸이 그대로 어는 거야. 이렇게 할수록 그때 아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 그 정도로 추워. 너무 추웠어. 힘들지. 그랬던 게 생각보다 결과가 잘 나와서 아마 고생되어라. 경훈이는 가시 녹음할 때 뭐 힘들었던 거 없어? 물을 몇 통 먹었어? 물 많이 마셔. 가시 녹음할 때 영가시. 영가시. 저스가시. 민가시. 그대 기억은 민가시. 우리 효주의 이력은 제2의 김갑수라고. 어? 김갑수 우리가 아는 그 배우. 혹시 갑수. 금방 죽나? 혹시, 그렇지. 항상 돌아가시잖아. 항상 돌아가시잖아. 아 맞아? 아. 아니 내가 3년 동안 한 대여섯 번 죽었어. 그랬더니 기자님들이 나보고 제2의 김갑수시세요? 이러길래 전혀 몰라서 왜요? 그랬더니 그런 이유로 그 별명을 기자님들이 지어주고. 어떻게 죽었던 기억나? 나 뭐 암 걸려서 죽고 남편한테 찔려서 죽고 악기 걸려서 죽고 다양하게 죽었겠지. 근데 그게 되게 연타였어. 쭉 이어서 내가 한 3년 동안 너무 죽는 것만 계속하니까 사람이 좀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해지더라고. 그럼 지금 살아 있음에 감사하겠네. 너무 감사하지.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죽는 게 제일 힘들어? 몸에 다는 게 기분이 되게 나빠. 그건 좀 그래.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아무리 연기지만은 몰입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렇지. 진짜 몸에 달고 집에 가서 너무 기분 나빠서 소금 뿌리고 갔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구나. 약간 암 환자 역할 했을 때는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말려야 되니까 가족들이 좀 막 이상해할 것 같아. 막 남편은 좀 귀찮았을 거야. 왜냐면 내가 한창 암 걸린 환자 역할 했었을 때 약간 건강검진 이런 거 보통 한 1년에 한 번 아니면 그치.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장기들이 있잖아. 근데 6개월마다 갔어. 와, 그게 실제 내 여유가 있구나. 우리 건강을 더 챙기게 됐네. 뭐라고? 집에 여유가 있대. 집이 여유가 있구나. 6개월 하니까. 딸은 얼마죠? 근데 우리 딸은 안 보여줘. 아직 그럼 아직 그런 거 안 보여주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엄마가 배우라는 건 아직 몰라? 알아. 아, 그거. 낮에 재방송을 하는 거를 이제 틀어줬는데 봤나 봐. 근데 내가 이렇게 뭐 그때도 죽기 직전의 역할이었어 이제. 진짜로. 그래서 딱 목 매달기 직전에 이웃이 준 카레를 먹고 이게 너무 맛있어서 우는 장면이야. 우리 딸이 하필 그걸 본 거야. 근데 엄마가 우니까 대성통곡을 하지. 엄마가 울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몇 개월 동안 엄마 촬영 갈게 그럼 싫어했어. 엄마가 가면 되게 슬플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 아이들은 얘기 좀 들어주지. 그래가지고 되게 엄마가 행복한 사진이나 이렇게 드레스 입거나 이런 것만 보여줘. 그렇지. 엄마 가서 되게 재밌게 놀고 와. 막 이러면서. 자 우리 이력 마지막으로 원영이 찌질 파탈이라고. 찌질 파탈. 왜 이렇게 어렵니? 종방인 빌런의 찌질 파탈. 종이 어렵네. 좋은 게 너무 없는데. 아니 그게 그거는 이제
정말 옛날에 찍었던 이제 드라마 100년의 유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결혼한지 거기서 이제 와이프도 만나. 아, 그것도 되게 이제 대박이 난 작품이었고. 맞아 맞아. 맞아. 그 극중 캐릭터가 완전 마마보이에 엄마 등살이 못 이겨서 와이프랑 이렇게 마마보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박원순 선생님 박원순 선생님이랑 같이 아, 이제 그래서 완전 그 찌질하게 그 와이프 못 잊어서 막 찾아가서 막 다시 오라고 막 애원하고 막 협박하고 납치하고 막 이런 캐릭터였어. 인물이 맞아. 미움은 받는 악역일 수 있는데 그게 약간 찌질한데 좀 귀여웠어. 미워할 수 없는 측은함으로 약간 바뀌면서 사랑을 좀 받은 거지. 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찌질 파탈. 어? 아, 저 김철규 캐릭터 약간 찌질 파탈하다 해가지고 파탈. 그렇게 생긴 캐릭터. 그 우리 중에 찌질한 연기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에이, 그 상민이가 절대적이야. 아, 상민이가 빼야겠다. 질문 자체가. 아, 또 아니, 그거 강해적이다 빼고. 아니, 그거 강해적이다 빼고. 갔다 온 게 뭐 잘못이라고. 아니, 그건 아니야. 여러 갔다 온 게 별거가 아니고. 너가 제발 꺼봐.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맥락 없이. 전혀 그거랑 관련이 없는 얘기야. 왜 형이 되면은 해줘. 아니, 왜 그래. 너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미친 것 때문에. 형이 너가 제일 나쁘고. 미안해. 대신 해봐야지. 맥락의 포인트가 다르네. 대구장인. 그래. 포인트가 다 달라. 성민이가 분위기를 그래서 누가 그런 연기를 제일 잘할 것 같니? 예를 들면 뭐 희철이 같은 경우는 그냥 말 안 하고 보기만 하면 되게 어느 나라 왕자님처럼 생겼잖아, 또.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연기. 그러니까 뭐 근데 내가 잘해. 생각해보면 그런 거지. 뭐 잘해.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옛 와이프 집 기다리면서 막 이 여자한테 뭔가를 읍수하고 싶어서 울면서 막 기다리고 있어. 딱 대문 밖으로 나왔어. 아, 근데 발견하는 순간 채원아 하는데 다가가는데 크락손을 팔꿈치로 빵 눌러서 내가 이렇게 놀란다. 찌질하지. 최야. 되게 디테일하다. 뭐 찌질 얘기했는데 원영이 형 미대 남자야? 미대 나온 사람이야. 아 근데 어떻게 연기를 하게 됐어? 그냥 원래는 미술 공부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데 뭐 어렸을 때부터 한 중학교 때부터 영화 우리 왜 주말의 명화, 토요일 영화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영화를 좋아했고 그러면서 막 그런 영화를 찾아보는 걸 좋아하게 되면서 그 필름에 남는 그 배우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막 영화를 빠져서 보는데 나도 내 모습이 저렇게 필름에 남아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그냥 출발을 한 거야, 막역히. 그런 그냥 생각을 막역히 하다가 그래 뭐 배우 뭐 그냥 오디션 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음날 학교 가기 전에 영화사 가가지고 오디션을 보러 갔어? 저 오디션 보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시작하게 된 거지. 호동이도 씨름할 때 오디션 봤어? 오디션 봤대. 옛날에는 태어날 때 분류를 한대. 씨름 공부고 병아리 감별사 있어. 씨름 선수 감별사분 있었대. 그렇게 어디 보자. 얘는 씨름이고 얘는 농구네. 아니 씨름하러 갔는데 내가 제일 뚱뚱했어. 아 자유 갔네 그럼. 아니, 코치님이 한번 감독님이 코치님 오라고 했어 먼저 씨름하면서 가라. 갔는데 내가 제일 뚱뚱하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네 명의 친구가 하고 싶은 것을 적어놨어. 나를 맞춰봐가지고 다시 우리 교실의 붐이 맞춰봐. 한번 맞춰보러 가자 그러면. 자 나를 맞춰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트 운전 면허증이 있어. 오와. 요트. 근데 그 밑에 잊지 못할 댓글이 달렸어. 뭐라고 달렸을까? 뭐야? 궁금하다. 정답. 그 미랑자 운전하는 그. 벌써 출동으로 미랑자인데 미랑자 중국으로 갈 수는 있나요? 송은 제일 유행이 있으니까 댓글로 제일 많은 게 태호는 드릴게. 아~ 신박했는데 그것도 몇 개 있었긴 했는데 이게 너무 강렬해. 사진이 있어? 사진 봐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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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밀수를 하려고 요트 자격증을 땄구나. 무슨 밀수? 어? 한바 밀수. 그래서 나간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아, 네. 아니야? 아, 한바냐? 아, 정답! 정답! 어. 이제 직접 거래하러 가는구나. 아, 보통 영화 보면 이렇게 요트 타고 밤에 깜빡, 깜빡, 맞아. 깜빡. 에이! 에이 하고 하다가 야! 떴다! 그러면 막 이거 막 버리고 막 튀던데? 정답. 왜 이렇게 얌전하게? 정답 오케이. 장훈이. 얌전하다고? 저거 뭐 얌전하다고? 아예 지가 면허를 따서 사람 죽여서 저 바다에다가 묻으려고 한다. 그거지. 왜? 맞지? 딩동댕. 딩동댕.
아주 잘 맞춰. 화장실 진짜 영화다. 와 이렇게 정신 실제로 있대. 댓글 세다. 난 약간 되게 순화시켰는데. 근데 요트 이거는 어려워 자격증 따는 거? 시간제야. 그 뭔가 오래 운전을 나 40시간? 그럼 그거랑 다른 건가? 운전면허 시험처럼 막 바다에다 이렇게 그거는 저 보트 그거잖아. 보트랑 요트는 다르고 보트 이거 보트 자격증이고 이거나 이거 내가 그거 면허증 아 있어 있어. 진짜? 그거 엄청 어렵던데. 그거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서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 가평 빠지입에 있다면서 얘기하던데. 왜 아니라고 얘기를 안 해? 아 근데 정말 그 수상업을 하는 자격증이야. 아니 그걸 왜 딴 거야? 그래 현진은 왜 땄어? 나는 몇 년 전에 웨이크서핑에 완전 꽂혔었어.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배도 막 갖고 싶고 막 아이고. 나중에 내가 수상 스키장도 차리고 싶고. 그래, 수근이 형 말이 맞아. 맞아. 집이 잘 사는 게 건강검진도 6개월마다 그래. 면허 따는 거 맞잖아. 면허 중에 제일 어려워. 어려워. 맞아.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필기도 어려워. 장애물을 이거를 해야 돼. 이걸 계속. 요트 예능 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바다 TV에서 할 때 아, 맞다. 그거를 해서 그래서 딱 그냥 12박 13일. 성민이는 배멀미 안 해? 나 그 예능 찍을 때 3일 동안 누워 있었어 배 안에. 아, 배멀미를 하는데 딱 촬영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별로네. 아니 3일이나 누워 있으면 네 걸 뭘 쓰냐? 아닌데 오지 마! 오지 마! 아니 배멀미가 4대 코트기 들어갈 걸. 맞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무도 안 보여서 죽을 뻔. 그냥 안에 침실이랑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들어가면 죽는 거야.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먼 데를 보면 되는데 안에 갇혀서 이거를 하잖아. 애들 요리하고 뭐 아성이랑 규필이랑 남길이랑 갔는데 걔들은 배멀미가 없는데 요리하다가 다 오는 거야. 맞아. 이게 다 흔들리는데. 집중하고 흔들리니까. 내가 서해 쪽에 서해 바다 참치를 내가 다 키웠어. 바다 보러 가지고. 근데 그 배멀미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은 어떻게 극복해? 근데 극복이 안 돼. 맨 앞자리에 너울. 너울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쭉 갔다가 쭉 떨어지고 그러니까 3층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인 거야. 맨 앞에 있으면 너무 신나는 거야. 막 이거 놀이동산 타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거 타고서 없어졌어. 와 진짜? 나도 배멀미 세다. 이겨내는 거 인간. 끝까지 갔다 오니까 낫네. 아무튼 악역이나 조폭처럼 좀 강한 걸 해가지고 그래도 저 인텔입니다. 아시죠? 법대 네. 출신. 어 그래? 법대 출신. 법대야 법대. 법대. 진짜 아니 진짜 법대. 장난하는 거야? 그래 진짜. 진짜. 장난하는 거야? 성우이가 여기서 내가 볼 때 저 얘기 한 세 번 했어. 그랬어? 야 너 와이프 PD님한테 가 있는 거야? 온통 아닌가 봐. 그 얘기 왜 한 거야? 이 얘기 왜 한 거야? 법대 문제가 아니었어? 그게 문제 아니었어? 그건 연관된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연관된 줄 알았잖아.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랑한 거야. 미안해 얘들아. 제이제이 정이야 수습했죠. 아 지금 미안해. 제가 가끔 뜬금포를 날려. 제이제이가 다음 넘어가 빨리. 자자. 지금부터 내 기사 사진을 보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게 제일 재밌는 시간이다. 야 정답. 손가락 자르기 좋은 날씨네. 굳이 비스시네. 굳이 비스. 정답. 오늘은 어떤 놈을 죽일까. 아니야. 네. 기사 제목이잖아. 기사 제목. 시향이를 보면서. 정답. 장면이. 시향이 나보다 몇 센치 작나. 뭔 개소리야.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답. 박성훈. 일발 장전. 총이다. 좋아. 이런 느낌. 정답. 박군이. 박성웅. 정이래 정. 곽시향. 탕, 탕. 탕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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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진짜? 띵동댕. 진짜? 아, 얘 또 뽀뽀. 정확하게 맞췄네. 뭘 뽀뽀, 뭘 얘는 뽀뽀. 맨날 뽀뽀해. 야, 저번에 왜 지금 묻었다, 뭐, 지금 뭐. 뭐가 묻었어. 야, 묻었어, 이제. 루즈 묻었어, 형. 뽀뽀하다가 지금. 야, 정확하게 맞췄다, 야, 근데 글자를.
식질 싫다 한 말이 아니지. 아니야. 아무 말을 안 했어. 아무 말을 안 했어. 아무 말을 안 했어. 나는 잠깐만 나 형. 어? 사람 뭐 어떻게 하고 왔어? 왜 흙이 여기 묻어 있어, 형? 형 뭐야, 형? 사람 묻고 왔어? 난 없는데. 아니 포옹했는데 왜 흙이 묻었지? 기자들이 저런 스타일의 제목을 많이 쓰지 성웅이한테. 근데 되게 되게 잘 뭐, 잘. 청소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는구나. 무서운 한테 보라트는 드릴게. 저거 뭐, 저거 뭐야? 있을까? 캐리어는 뭐가 있을까? 저 캐리어는 아, 저 캐리어는 왜 들고 간 거야? 아니 섭정하다. 팀에서 영화 나올 게 제주도 영화거든.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비행기 타는 것처럼. 성웅이는 양자택일 해야 돼. 시청자분들한테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아니면 웃음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둘 중에 하나. 어디 봐야 돼요? 여러분 광대를 뜯어버리게 돼요. 왜? 어 무서워. 아니 왜? 어 무서워. 아니 왜? 아 진짜 무서워? 우리 봐 무서워. 우리 방송마다 뿅 맞고 때리면 안 돼요. 아니 왜 무서워 이거? 장군이 보라트인데. 좀 전 거는 광대를 찢겠다라는 얘기. 시청자 여러분 광대 뽑아드려요. 됐어. 문제 하시겠다. 좋은 하시고만. 정이. 나는 6살 된 강아지가 있어. 어머. 골든 리트리버야. 오, 엄청 큰데? 어, 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만우거든? 만우. 근데 만우가 이관왕 챔피언을 했던 대회가 있어. 어? 대회가 무엇일까? 나는 만우를 봤잖아. 맞아, 봤어. 네, 맞춰도 돼? 어, 호동이 빼고 맞춰. 거의 못 맞춘다고 맞춰. 무슨 대회인데, 무슨 대회. 어? 정우가 춤을 잘 추니까 그 골든 리트리버를 늘 말해 그 개춤대회가 있는데 걔가 개춤대회가 있다고? 개탱고 개탱고 개탱고를 주고 개차차 개차차 개살사를 줬나? 개살사 개댄스 대회 나가가지고 1등을 했어. 아, 숨바꼭 씨의 모습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정답 개껌 오래 씹기. 오, 되게 신박하다. 삼키지 않고 계속 오래 씹어야 돼. 와. 그걸 인내하고.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정답 한 자세로 기다려. 오랫동안 기다려. 참는 거. 1년 6개월 기다렸어. 땡. 내가 여기서 힌트를 하나 주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야. 정답 가장 길게 짓기. 48초! 하루 오메! 길게와 연관이 어? 잠수? 강아지 수영대회로 수영에서 가장 멀리 간 개형. 장훈이가 굉장히 근접해! 성웅이 형! 성웅이 형! 두 발로 오래 서 있기? 오! 괜찮네! 와, 형 잘한다! 괜찮네! 와, 형 잘한다! 형이 나갔으면 1등이겠네. 그러니까, 아니 나 약간 개상이거든. 성우 형이 나갔으면 1등이네. 정답. 근데 장훈이가 또 맞을 것 같아. 그거 아니면 장훈이. 이거야. 자 여기서 도움 닫기 해서 수영장에서 점프 뛰어서 멀리 점프 뛰기. 그러네. 오래 떠있기. 내가 이거는 대회를 봤어. 내가 아,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맞아. 이 미국의 그 어질리티 대회 뛰어서 있지만 이렇게 막 동작기에서 멀리 뛰는 아. 다이빙 대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와. 지금은 깨졌지만 진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관왕을 한 강아지야. 영상이 있긴 한데 보여줄 수 있어요. 대박이다. 모기 매달리고. 와. 아니 자기 몸에 맵기를 끼는 거잖아 지금. 오, 진짜 멀리 가네. 아니 장훈이가 세면 누워 있는 걸 뛰어넘은 거네. 그렇지. 그렇지. 상금 같은 거 있어? 부상 뭐죠? 상금은 없었고 사료. 지금 옆에 보면 뭐, 사료. 뭐 침대도 주고 사료도 주고 사료. 뭔가 샴푸도 주고 되게 뭐가 오, 많았는데 저 애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뭐 맞지 않아서 주변에 아, 많이 귀여워. 나눠줬어. 이제 기록을 지금 출전팀이 몇 팀이나 되는 거야? 전체적으로 한 50마리 정도. 아니 저거 세계대회가 있어. 세계대회가 있어. 그런데 세계대회는 한 멤버도 나와. 웨스트민스턴 대회라는 되게 유명한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9m 정도가 대부분 오늘 서장은 3명 눕힌 거 그치. 그리고 만우는 저기 완전 소울메이트야. 근데 호동이 너무 좋아해. 본래 안 그래. 그렇게까지 안 좋아하는데 개껌 냄새 나잖아. 삼겹살. 아니 그렇게까지 배를 보이는 아이가 아니야. 얘는 좀 용맹하고 남자답고 그런데 호동이 앞에서 바로 배를 보여. 배를 딱 보이고 막. 근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서열을 아는 거야. 아, 호동이는 와 이거 위지. 이거니까 그냥 아 형님 아, 이건 거야. 예전에는 방송국 PD님들도 가끔 몇 분은 형 앞에서 아, 배를 깠어. PD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호동 씨 아이고 봤어요. 이렇게 배 깔고 배를 해주고. 나 우리 애기라고 부르거든. 근데 우리 애기는 약간 그런 보통 좀 특별한 거가 있는 게 냄새에 대해서 좀 예민해. 누군가가 이렇게 암이셨는데 거기를 가서 자꾸 냄새를 맡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그 특별한 냄새가 거기에 있대. 염증에 대한 냄새가 좀 얘가 예민한 건이고 이 사람에 대한 감정에 대해 너무 예민해. 아니 근데 만우가 큰아들 같은 게 둘이서 이제 춤을 하려고 뭘 이렇게 부대끼거나 뭘 하잖아? 그럼 내가 정의를 괴롭히는 줄 알고 딱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아 진짜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형도 간식은 드릴게 하고 하나 개껌이라도 좀 좀 고기 냄새 좀 할 걸 그랬나? 그렇구나 진짜 아, 예쁘게. 사랑이 많은 아이야 너무 반려 아이지 훔쳐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더 찍을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거의 막바지였어. 두 시간째인가. 지쳤지. 지쳤지. 아이고 하고서 에이 하고서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찍은 거야. 저 연탄 나르는 거는 이미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내장 딱 나르는 거 사진 한 장 찍으러 간 못된 회장 같아. 이중구 이중구.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어?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도 연예인이랑 찍는 거.